반갑습니다. 신한뉴스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재경 강주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예비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한뉴스 대표 기자 고태우입니다. 지금부터 예비 후보님에 대한 공통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광주시장에 출마하고 계신데요. 광주 시민들에게 김재경 후보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예비후보 김재경입니다. 저는 97년 광주 직장을 따라서 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한국전력공사 현장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에 근무하다 보니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을 저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향군인의 회장을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과 많은 소통, 한전이라는 전기가 들어간 곳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광주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향군인의 회장으로서 8년차 회장을 보면서 또 향군 조직, 여성의 조직을 관리하면서 광주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했다고 또 자부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계신데 광주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시는 한 20여 년, 시가 된 지 한 20여 년이 됐지만 기반시설이나 광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그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광주시가 60만 또 100만의 인구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00만의 자족도시, 100만의 행복한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가지 인구 규모로 봤으나 또 수도권의 여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미래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정책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는 규제가 많습니다. 국가적 규제와 지방자치에서 조례에 의한 규제에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조례로 잡혀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그 규제를 탈피할 것이고 국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적 규제라고 한다면 팔당댐으로 인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에 관련된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주자 김재경이가 시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계획적 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별한 난개발이 광주 시민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무분별하게 물류단지가 형성되는 등 이런 사항이 광주의 위협적인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명품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김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시민의 행복을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후보자 김재경입니다. 다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여러 가지 세대 간 갈등 또 지역 간 갈등 대립 구도가 또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도 신구가 같이 이제 합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상당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차기 광주시장은 통합적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통합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주의 이 토착민과 외부에서 유입된 그 시민과의 융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와 봉사 동아리 이런 부분에 또 활성화 또 스포츠 동호회 이런 쪽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신구의 세력들이 같이 융합해서 행복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정책에 많은 그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김재경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고 계시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 시민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2석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4분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분 중에 7분이 더불어민주당 그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후보로 나선다 해도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참신한 인재가 나와서 그 시민과의 그 소통, 잘하는 시정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인재가 바로 김재경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감히 우리 시민들 앞에 이야기 드립니다. 저 김재경이를 찍어주신다면 광주의 미래, 광주의 행복, 광주의 교육, 복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데 김재경을 믿고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국민의힘 광주시장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재경 예비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